어쩐 일이야 우리 집엔? 손님한테 어쩐 일이 뭐야? 어머니가 오라고 해서 왔지. 그래, 내가 오라고 했다. 아니, 내 집에 내 맘대로 사람도 못 들이니? 어째 언니 표정이 안 좋다. 나온 게 그렇게 못마땅하면 가고. 할머니, 다 왔어요. 어. 엄마 일찍 왔네. 어, 안녕하세요. 우리 은수야. 내 손녀, 상준이 딸. 상준 오빠 딸이요? 안녕하세요. 처음 뵙겠습니다. 한은수라고 해요. 한은수? 왜 성이 한씨야? 한번 드셔보세요. 저희 엄마가 작년에 담근 모과차인데 참 맛있게 익었어요. 할머니한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. 저번에 김치까지 담아서 주시고. 저는 회장님 사모님들 중에 직접 김치 담아서 봉사하시는 분 처음 봤어요. 참 훌륭하다 했는데. 그럼 수경이 아줌마 인품이 아주 좋으시단다. 봉사가 뭐 별건가? 음식 하나라도 마음으로 나누는 게 봉사지. 네, 맞아요. 저희 엄마도 음식 나누는 게 가장 큰 덕이라고 늘 말씀하세요. 제잘제잘 말도 참 이쁘게 하네. 누구 닮았나? 상준 오빠도 아니고 선희 언니도. 저, 그만 들어가. 어른들 말하는데 수다 떠는 거 아니야? 네. 아, 예. 좀 앉아있다가. 아니에요. 저 어차피 할 일도 있고. 말씀들 나누세요. 아니죠. 나도 가야지. 원 불편해서. 저, 그럼 갈래? 아, 예, 너는 좀 놀다가. 아, 됐어요, 언니. 아유. 예, 수경아. 수경아. 예, 이거라도 좀 가져가. 들어가세요, 어머니. 잘 먹을게요. 예. 혹시 너 마음 상한 건 아니지? 아유, 은수애미가 원래 저렇잖아. 그쵸, 알죠. 애는 언니랑 다르게 싹싹하니 정감 있네요. 그래. 은수는 지혜미하고 달라. 얼마나 속 깊고 다정다감한지. 근데 왜 한은수예요? 아직 선희 언니 성 쓰는 거예요? 아유, 내가 바꾸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은수예미가 곰이잖아. 아유, 뭐가 그렇게 힘이 드는지. 그래요?